이번 단원에서는 학생들이 자신이 알고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분수 곱셈의 의미와 계산 방법을 설명하고 자신이 생각한 계산 방법이 다른 상황에서도 적용되는지를 살펴보면서 분수의 곱셈 계산 원리를 일반화하는 데 초점을 둡니다. 분수의 곱셈을 처음 경험하는 학생들은 곱셈의 의미와 관련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학생들은 이제까지 곱셈을 6 곱하기 3과 같이 6씩 3묶음 또는 6의 3배로 값이 늘어나는 상황에서만 경험하였기 때문에 6의 3분의 1, 즉 6을 3등분한 것 중에 하나의 값을 구하는 것과 같이 값이 줄어드는 상황도 곱셈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에 의아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6의 3분의 1은 6의 3분의 1 배로 표현할 수 있음을 알고 6의 3배는 6 곱하기 3, 6의 2배는 6 곱하기 2, 6의 1배는 6 곱하기 1이므로 6의 3분의 1배는 6 곱하기 3분의 1로 나타낼 수 있음을 알도록 도와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곱셈이 항상 값이 커지는 상황만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1보다 작은 수를 곱할 경우 값이 작아진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제까지 학생들은 6의 3분의 1과 같이 자연수 상황에서 쉽게 등분할 수 있는 경우만 경험하였기 때문에 2의 3분의 1과 같이 쉽게 등분할 수 없는 경우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실제로 학생들에게 띠그림을 이용하여 2의 3분의 1이 얼마인지 구하도록 하였더니 이를 한꺼번에 3등분하여 답을 3분의 1이라고 답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구하고자 하는 값을 전체 2의 3분의 1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분수의 곱셈에서는 전체 2가 아니라 기본 단위인 1을 기준으로 해서 값을 해석해야 하기 때문에 3분의 2라고 답해야 합니다. 즉, 2의 3분의 1을 구하기 위해서 2를 한꺼번에 3등분하게 되면 지금 상황에서 그 값이 얼마인지를 쉽게 알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의 단위인 1을 3등분하는 활동이 필요합니다. 이에 분수의 곱셈에서는 다양한 시각적 표현을 활용하여 상황에 적절한 단위를 찾고 단위에 대한 폭넓은 사고를 할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입니다. 학생들은 분수의 덧셈이나 나눗셈에 비해 분수의 곱셈 계산 원리가 비교적 간단하기 때문에 분수의 곱셈이 가장 쉽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학생들에게 분수의 곱셈 계산 원리, 즉 분모는 분모끼리 곱하고 분자는 분자끼리 곱하는 이유를 물어보면 쉽게 대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학생들에게 띠그림과 같은 시각적 표현을 이용하여 분수의 곱셈 계산 원리에 대해 직접 설명해 볼 기회를 주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자신이 알고 있는 것과 연결하여 분수의 곱셈 계산 원리를 스스로 찾아가는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단원에서는 다양한 시각적 표현을 이용해서 학생들이 분수의 곱셈 계산 원리를 직접 찾아보는 것에 초점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이 단원은 학생들에게 익숙한 민속촌 체험학습 상황에서 분수의 곱셈의 의미를 이해하고 현재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을 이용하여 분수의 곱셈 계산 원리를 스스로 찾아보는 것에 초점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수직선 띠 그림과 같은 길이 모델, 직사각형 넓이 모델 등 다양한 시각적 모델을 제시하여 학생들이 여러 활동에 참여하면서 직접 계산 원리에 대해 탐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학생들이 찾은 계산 방법이 여러 상황에서도 적용 가능한지를 살펴보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피승수와 승수의 분수의 종류에 따라 계산 방법을 구분하여 나타내는 것을 지향하고 서로 연결하여 지도할 수 있도록 연차시로 구성하였습니다. 이 단원의 성취 기준은 분수의 곱셈의 계산 원리를 이해하고 그 계산을 할수 있다입니다. 이 단원의 성취 기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직접 다양한 시각적 표현을 사용하여 분수의 곱셈 의미와 계산 원리를 설명하고 이를 순화식으로 나타내어 계산할 수 있도록 교수학습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학생들이 찾은 계산 방법을 여러 상황에 적용해 봄으로써 분수의 곱셈 계산 원리를 일반화할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이 단원의 평가에서는 분수의 곱셈의 의미나 계산 원리를 그림, 말, 식 등으로 표현할 수 있는 의사소통 능력, 분수의 곱셈 맥락 문제에서 시각적 표현, 수나식, 말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하여 계산하고 해결할 수 있는 추론 및 문제 해결 능력, 분수의 곱셈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가지고 참여하는 태도 및 실천 능력 등 다양한 측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단원은 학생들이 현재 알고 있는 지식을 바탕으로 분수의 곱셈 계산 원리를 찾고 다른 여러 상황으로 확장해 나가도록 돕기 위해서 크게 분수 곱하기 자연수, 자연수 곱하기 분수, 진분수 곱하기 진분수, 그리고 여러 가지 분수의 곱셈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습니다. 먼저 분수 곱하기 자연수에서는 학생들이 자연수의 곱셈에서 학습한 곱셈의 동순으가 의미를 이용하여 덧셈식을 곱셈식으로 나타내는 활동을 하고, 자연수 곱하기 분수에서는 곱셈의 배 의미를 통해 1보다 작은 분수를 곱하는 상황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분수인 승수를 연산자로 이해하여 계산 원리를 찾아보도록 하였습니다. 분수 곱하기 분수에서는 전체의 부분의 부분이 전체의 얼마인지 알아보는 상황임을 알고, 분수의 곱셈에서 단위의 재균염화가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분수의 곱셈 등 다양한 분수의 곱셈을 경험해 보면서 분모는 분모끼리, 분자는 분자끼리 곱하는 분수의 곱셈 계산 원리가 모든 상황에 적용 가능하다는 것을 이해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주어진 부분을 이용하여 전체를 만드는 활동에서 규칙을 찾아 분수의 곱셈으로 표현하는 도전수와 분수의 곱셈을 이용하여 그림을 그려보는 탐구수학 등을 통해 여러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단원을 학습하기에 앞서 가장 핵심이 되는 선수학습으로는 2학년 1학기 곱셈 단원에서 곱셈 상황을 이해하고 몇의 몇 배를 곱셈으로 나타내기. 3학년 1학기 분수와 소수, 3학년 2학기 분수 단원에서 연속량과 이산량 맥락에서의 분수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입니다. 그 이외에도 4학년 2학기 분수의 덧셈과 뺄셈, 5학년 1학기 약분과 통분, 5학년 1학기 분수의 덧셈과 뺄셈 단원에서 학습한 여러 내용을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후속 학습으로는 6학년 1학기와 6학년 2학기 분수의 나눗셈 단원에서 분수의 나눗셈을 분수의 곱셈을 이용하여 해결하는 것, 즉 제수의 역수를 곱하는 것 등이 있습니다. 분수의 곱셈에서는 학생들이 현재 알고 있는 지식을 이용하여 분수 곱셈의 의미를 이해하고 분수의 곱셈 계산 원리를 직접 찾아보도록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따라서 분수 곱하기 자연수, 자연수 곱하기 분수, 분수 곱하기 분수 등의 여러 상황을 서로 연결하여 지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각각의 상황에 맞는 방법으로 다양하게 계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분수의 곱셈에 분모는 분모끼리 곱하고 분자는 분자끼리 곱하는 기본적인 계산 원리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도록 도와야 합니다. 분수의 곱셈 단원에서는 각 차시마다 다양한 시각적 표현을 제시하여 학생들이 직접 계산 원리를 설명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2m의 3분의 1과 같은 분수의 곱셈에서는 단위가 되는 양이 전체 2m, 낱개 단위 1m, 3분의 1m 등으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들은 분수의 곱셈 상황을 다양한 시각적 표현으로 나타냄으로써 각 상황에 따라 초점을 두어야 하는 단위가 무엇인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선생님들께서는 교과서에 제시된 표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교과서에 제시된 것 이외의 여러 가지 표현을 이용하여 학생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또한 교사용 지도서에 이런 활동을 할수 있어요. 보충 심화학습 등에 제시된 구체물을 활용한 활동들을 참고하여 학생들의 이해나 흥미 정도에 따라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시각적 표현을 이용하여 학생들이 분수의 곱셈 계산 원리를 직접 찾고 설명하기란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학생들에게 이러한 기회를 꾸준히 제공했을 때 학생들은 현재 알고 있는 내용을 이용하여 자신의 언어로 상황을 설명하고 결국에는 계산 원리를 설명해냅니다. 학생들의 가능성을 믿고 분수 곱셈의 의미와 계산 원리를 직접 찾고 설명하는 것에 초점을 두어 수업을 진행하시기를 기대합니다.